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답 해보세요. 네. 소리 들립니다. 자, 오늘 남수리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수리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희태 교수입니다. 자, 우리 그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미래를 향한 무한한 꿈, 또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표 학과입니다. 일단 오늘 소개의 목차로는 일단 학교 소개, 그다음에 학과 소개, 그다음에 이제 학과 활동, 그다음에 학과 전망,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같이 대화를 좀 하며 즐겁게 대화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소개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 캠퍼스의 전체적인 전광도입니다. 남수리대학교는 충청남도 천안시 성안읍에 위치되어 있고, 천안시의 북부 쪽에 위치되어 있어요. 북부에. 그러니까 평택하고 경기도하고 상당히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넓은 평지를 가지고 있고 아주 질 좋은 그리고 공기 좋은 캠퍼스 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를 잠깐 소개를 하면 여기 이제 본관입니다. 1, 2번이 이제 본관이고 여기가 이제 산 밑에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이 기숙사, 엘링 기숙사 1관, 2관입니다. 성원문화체육관이 있고 성원문화체육관은 우리 동양 최대의 크기로 많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사우나 시설뿐만 아니라 사우나 시설이 잘 되어 있죠. 그다음에 동양 최대의 그 체육관 시설에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대단히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 자 여러분들 우리 보건의료학과 보건행정학과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이쪽은 이제 아동 복지학관 있고 이쪽에 호수가 멋있는 호수가 멋있게 한 10만 평 정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학과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봤나요? 어디 위치해 있을까요? 산 밑에 가장 깨끗하고 최신 시설로 되어 있는 보건의료학관 16학과 왜 25명이 3관이라고 들어왔지? 보통 합니다. 보건의료학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16명. 이 보건의료학관은 이곳에 위치해 있고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학교는 약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가 우리 학관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안 내놨어? 네, 먼저 학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숙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게 하는 기숙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남돌대는 이제 최초로 지어진 기숙사 2와 기숙사 1, 2인실과 4인실로 갖추고 있고 2인실과 4인실로 갖추고 있고 인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어 모든 편의사항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은 제2 엘링관인데요. 최고급 호텔 기숙형 기사로 세련된 아주 다중시설을 갖추고 있고 학생들의 편의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안에 도서관이라든지 그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시설,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도서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다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오픈하고 있는 제3기숙사인 성함학사는 여기 보면 제3기숙사 성함학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외 우리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 바깥에 기숙사를 세웠는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한 2분 정도 거리죠. 최신 자율형 기숙사로 2020년도에 지어져 새로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통편인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자, 이 교통편은 우리가 이제 사실 충청남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서울과 상당히 그 가까운 서울 충청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설레는 수도권과 굉장히 인접해 있고 수원에서 성황까지 지하철 급행으로 수원에서 평택까지 이게 성황까지 평택에서 5분 거리니까 한 급행으로 한 30분 정도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지하철역에서도 대단히 가깝습니다. 또 지하철역에서 성완역에서 학교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5분 간격으로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1호선 노선도를 보면 수도권과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수도권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지하철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 운행하는 그 셔틀버스가 여러 지역에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1호선 노선도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 성완역이라든지, 성완역은 우리 학교가 위치되어 있는 그 역이죠. 그다음에 천안역이라든지 안성역, 평전역에서는 무료 셔틀버스가 매일 운영이 됩니다. 또 대중교통에선 지하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울, 광명이라든지 통합버스가 안양, 인천, 수원, 동탄 많은 지역에 셔틀버스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먼 지역에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외버스 노선도 남부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동서울터미널, 또 인천 종합터미널이라든지 분당에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시내버스는 이제 천안과 평택, 성완 이 시내버스가 학교 내 캠퍼스로 들어오는 학교 내그 정류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원서부터 서울 경기도 광명 안양 이런 수원 동탄 등 많은 지역에서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하고 또먼 지역에서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금액이나 더 많은 지역 확인 또 이러한 자세한 세부 사항은 남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우리가 다 확인되어 있어요. 사진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사진 나와 있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건행정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사진 다 오픈하세요. 다 같이. 저도 볼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1학년 때 제가 여러분 그 지도를 할 교수니까 오픈 한번 해보세요. 얼굴 좀 봅시다. 지금 얼굴 본 학생 이름이 뭐죠? 경원인가요? 경원 학생인가요?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보건행정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건행정학과는 2020년도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2020년도 작년에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건행정학 학생들에게 더 많은 활동을 지원을 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건행정학과에서는 매년 이런 다양한 학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내에 다양한 전공 관련 활동을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년 특히 이제 매년 글로벌 전공 체험 실시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 선발을 해서 우리 학과에서 한 매년 한 2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아주 비용이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의 글로벌 활동 약 3주간 글로벌 활동을 우리가 선발해서 가는 그래서 매년 글로벌 전공 체험을 우리가 실시해서 여러 가지 많은 스펙과 자격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매년 글로벌 전공 체험은 미국에 가서 한 5가지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옵니다.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에 관련된 스탠다드 자격증을 우리가 스펙을 따가지고 옵니다. 자,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오셔서 열심히 해서 매년 글로벌 전공 체험을 가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보건행정학과의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건행정학과의 교육과정은 자, 1학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1학년이 보건행정학 개론을 먼저 배우게 되죠. 보건행정학 개론, 보건행정학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보건행정학 개론을 맡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건학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보건학 개론 얘는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보건행정학과는 90% 이상이 취업을 하게 되면 90% 이상이 어디로 가요? 의료기관, 그러니까 주로 대학병원에 많이 가죠. 거의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대학병원에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종합병원에 가는데 그거에 대한 그 병원에 관련된 그런 학문을 배운 게 병원 관리학 개론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건교육학을 배우는데요. 보건교육학은 우리가 보건에 관련된 것들을 이런 보건학 행정학 개론, 보건학 개론을 통해서 배우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중인한테 아니면 학생들한테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시켰진 그런 보건교육학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전공 필수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이 더 많이 배우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 교양 과목이 한 100여 개 정도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교양 과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초이스해서 수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학년은 이렇게 초이스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고요. 자, 2학년은 이제 전공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서히 학습을 하게 되죠. 3학년은 본격적으로 전공 필수에 관련된 보건의료 정보학이라든지 보건 현장 실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4학년은 이제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자격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건행정학의 교육 과정은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특히 1학년 과정만 제가 교수님이 1학년 과정만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이제 선배들이 2019년 이제 3학년 때 가게 되는데 3학년 학생들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가서 남들대학교 글로벌 전공체험을 3주간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찍은 그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학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건행정학과는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가 많이 있는데요. 다양한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를 하나 가장 대표적인 동아리 네 개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 주사위라고 대학생의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실천 및 확산, 대학 내 음주 폐해 및 규제의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말하는 동아리가 주사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책임 있는 음주 문화를 위한 주사위.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제 보건 동아리인 IHI 클럽이 클루드라고 있습니다. 국제 보건 동아리로서 광범위한 건강 문제 또 해결을 위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해서 외국인 교수님과 함께하는 IH 오픈 스쿨에서 운영하는 보건 교육 적정 진료 등을 공부하고 담당 교수들이 2년 교수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 정보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 취업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졸업생이라든지 재학생 간의 멘토 멘티 시스템, 또 학교생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취아리라고 취업과 진로와 탐색을 목표로 하는 취아리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에 관련된, 그 다음에 인턴십, 진로 탐색 등을 목표로 하는 그런 동아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전공 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글로벌 복수학위로 글로벌 이제 복수학위도 있고 미국 텍사스 INM 주립대학교와 서로가 이제 우리 학교랑 교류하고 있고 또 글로벌 전공 체험이나 인턴십 교환학생으로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우리가 높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의료 문화나
또 국내에서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학생들의 더 나은 스펙을 우리가 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복수학위, 글로벌 인턴십, 글로벌 전공체험, 교환학생, 글로벌 프론티어 어학실습, 어학연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좀 노력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서 체험할 수가 있고 그런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19년도 남서울대학교 글로벌 전공체험을 간 외국인 교사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그 주립대학에서 찍은 같은 사진이죠. 보통 20명 정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글로벌 전형 체험 사진이죠. 이렇게 19년 글로벌 대학교 글로벌 전공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요거는 김구 선생님 그 생가에서 미국 생가에서 지냈던 생가에서 아마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학과 전망입니다. 학과 전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건행정과는 우리가 서티피케이트, 그 취득 자격증은 일단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자, 이 교육 관련 병원 및 의료기관에 관련된 자격증. 병원 및 의료기관의 업무 관리라든지 보험 관리라든지 재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자격증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고 있고 또한 보건의료 관광 서비스 관련 기관 마케팅 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및 연구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학교 학그 학생들의 선호도가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연구원으로 많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험관리 및 증진에 관련돼서 우리 교과 과정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진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약한10% 정도는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과에 4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이수를 하게 되면 취업이 약한80% 이상은 우리가 대학원 진학은 빼고 대학원 진학은 빼고 순수하게 취업이 한 80%인가 말하자면 우리가 대학원 진학이 한10% 정도 되니까 한90% 정도는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10% 정도는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든지 나름대로 또어그 여러 가지 보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취업률이 우리 학교에서 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로 이제 취업이 가능한데요.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병원 및 의료기관, 자, 그다음에 보건의료 관광서비스 산업, 또 보험회사, 공공기관, 대학원 진학 등이 있고 더 많은 관련 사항은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 분야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이런 단체의 교육연구 의 부서로 교육 및 조사 활동으로 많이 취업을 하게 있고 이 관련 자격증은 이제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원과 의료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 대체적으로 대학병원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가는 것이 이제 업무관리, 업무과, 그다음에 보험관리, 보험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총무과라든지 인사관리부 이런 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업무관리는 이제 외래 및 입원 환자, 외래 접수, 진료비 수납 에서의 관련 자격증은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이제 작년까지는 의무기록사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이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국가 자격증이죠. 그다음에 이제 병원 행정사가 있고 공인 자격증이고 국가 공인인 자격증이고 이제 보험관리 건강보험사라든지 재반관리는 병원 행정사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보건의료 관광 서비스 보건의료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보건의료 관광 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이 이제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그 코디네이터에 잘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자, 이 보건의료 관광 의료관 코디네이터는 교수님이 출자위원으로 우리가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생명보험이라든지 교육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조사로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고의 인적손해 사정을 위한 피보험자 우리가 병원에 대한 조사활동 및 보험처리활동 요거는 관련 자격증은 보험심사평가사, 손해사정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공공기관 연구원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요새 질병관리본부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이런 질병관리본부에도 우리 학과 학생들이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보건행정직 공무원, 연구조사, 상담 같은 데 보건진흥원이라든지 또 학교 교수로도 우리 보건행정학과에 교수로도 2명 정도 진출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을 봐서 보건직 공무원 시험을 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한 20여 명이 진출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학력이 많이 이렇게 상향되어 있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반 대학원, 경영 전공 분야, 보건 대학원, 그다음에 경영 대학원, 우리 전공 분야 등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남들대학교뿐만 아니라 보건행정학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또 질문 사항이라든지 또 궁금한 사항 같으시면 지금 질문을 해도 좋고 이렇게 창에 올려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경원 학생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질문하셔도 돼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슬이 이소네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깥에요? 네. 바깥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아, 그 수강 신청 어떻게 해야 돼요? 경원 학생 어디 집인가 본데? 네. 안정훈. 네. 안정훈 학생. 네. 대답해 보세요. 저 밖이야. 교수님, 그 수강 신청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선예슬 학생 어디 지금 어디가 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지금 그 자격증 학원 가고 있는. 네? 어머. 아, 됐다. 됐나? 채시 안 나오는데? 부탁 좀. 어떻게 보지? 질문 사항 좀 잠깐만요. 질문 사항 좀 볼게요. 우리 학생이 들어온 거지. 네. 이쪽에 지금 말을 안 하네. 아까 아직 채팅이 안 올라. 하나도 안 올라? 네. 지금 아직 안 나갔죠? 네네. 채팅이 아직 안 올라. 응? 채팅이 아직 학생. 지금 이거 음소거 해제 요청 뭐예요? 그럼 이제 다른 학생이 소리를 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네. 어떻게? 그러면. 응? 근데 이 발표를 원하는 학생한테 해제 요청. 이건 어떻게 돼?
이거 누르시면 해제되죠. 음성 해제 요청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다 그렇게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지? 마무리할까? 네, 한 번 질문 있으시면 좀. 오늘 자 학생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러분. 메시지로 입력해도 돼요. 자 주저하지 마시고. 교수님. 자, 질문 들어오는 거 질문 답변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 수강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요. 홈페이지 우리 학과에 자세히 보시면 수강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또 학생회에서 여러분들 수시로 공지를 할 거예요. 학생회에서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강의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대면 수업 하나요? 예, 계속 비대면 수업을 이번 학기 동안은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몇십 명 정도 나오면 되는데 예, 계속해서 몇백 명 정도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예, 또 단계가 격상이 아직 격화가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1학기에 또 학교로 등교하나요? 아니면 비대면 수업하나요? 1학기 때까지는 아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는 거 봐서는 지금 단계로 봐서는 계속 비대면 수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비대면 수업은 다 줌으로 하나요? 비대면 수업은 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교수가 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수가 시간표에 나와 있는 강의를 녹화해서 여러분한테 송출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오전 2시, 3시, 4시 내가 강의를 듣는다. 그럼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그 클릭해서 학교 이클래스 학교 홈페이지 들어와서 수강을 하면 됩니다. 비대면 수업은 다 줌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가 지금 이게 비대면 수업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우리가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학과에 들어와 가지고 접속해서 그 시간에 교육을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온라인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상태로 갔다가는 아마 입학식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우리가 수업 전부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개강하면은 따로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나요? 개강하면 따로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 뭐 컴퓨터 환경밖에 없어요. 특별한 거는 없고요. 특별한 뭐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쁘게 옷 입고 오셔서 이제 수업을 하면 되는데 아직 비대면이기 때문에 편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업이다. 오늘 같이 월요일날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 월요일날 그 시간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님 카카오톡 단체방은 안 만드나요? 카카오톡 단체방은 곧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1학년은 1학년대로 또 각 여러분들 개인별로 또 단체별로 다 이렇게 카카오톡을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뭐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학교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교과목 책은 그냥 서점에서 사는 건가요? 해당 교과목 책은 학교에서 사도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 교보문고에서 사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한 데 가서 사시면 구입하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만 파는 책이 있어요. 그건 꼭 학교에서만 사면 되고 대부분 책들은 대부분 전공책이라든지 모든 교육책들이 다 온라인 서점에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유대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일부러 책을 사려고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같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과대표를 뽑으면 모여서 같이 단체로 일괄 구매를 하게 되면 10%라든지 20% 정도 가격을 할인받아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는 010 제 전화번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의하고 싶은 내용 언제든지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10-8268-8843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내 이름을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메모해놨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010-8268-8843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수강 신청인데요. 수강 신청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배들 1학년 그러니까 지금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멘토 멘티로 직접 1대1로 아니면 단체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수강 신청할 수 있는 또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저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268-8843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다. 개별적으로 우리 학교를 보고 싶다.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주고 전 학교에 항상 나와 있어요.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정희태 교수고요. 010-8268-8843입니다. 뭐 두세 명씩 같이 오셔도 되고요. 채팅을 해서 그래서 그 같이 오셔서 학교를 캠퍼스를 구경도 하고 뭐 오시면 제가 또 차라도 한잔 하고 때 되면 우리가 점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11시 반이나 12시 사이에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오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거 밥 사드릴게요. 아시겠죠? 꼭 밥 교수님이 꼭 밥 사드릴 테니까 약속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비대면 수업할 것이냐 아니면 수업할 것이냐 그런데 일단은 비대면 수업으로 일단 한 학기 1학기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보면은 중간에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뜸할 때 중간 시험 중간 평가 끝나고 나서 다시 등교 수업을 과별로 아니면 과목별로 잠시 한 적이 있고 교수님 그 과목 한 과목은 실습 과목이었는데 8주차 두 달 지나고 나면 8주차 우리가 이제 보통 한 학기를 보통 16차로 우리가 보통 계산하고 있는데 8주차 이후에 와서 대면 수업을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지금 궁금한 게 일단 수강 신청,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비대면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강 신청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보고 또 이제 우리가 구정 끝나고 나서 학생회에서 수강 신청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한테 전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또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참고를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만약에 안 되면 교수님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질문 중에서 비대면 수업을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온라인 강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온라인 강의는 이제 이렇게 교수님처럼 교수님 맨 처음에 이제 PPT를 띄워서 강의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줌은 아니고 우리가 홈페이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접촉을 해서 우리 학과에 접촉을 하면 각 가별로 각 가별로 내가 듣고 싶은 그 강의가 개설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클릭해서 교육을 받고 듣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참석을 했냐 안 했느냐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 클릭이 다 클릭이 다 교수 각 개인 교수별로 다 출석이 다 되어 있고 실제로 수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우리 대학은 보통 2시간 아니면 3시간 교육이잖아요. 그 수강 기간 동안 퀴즈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그 강의 중간에 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켜놓고 어디 갔다 그럴 경우는 그런 퀴즈라든지 그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퀴즈를 놓친다든지 또 대답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감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우리가 온라인 강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원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손혜슬 학생이 질문 주셨네요. 혜린이 얼굴 보이네. 자 PPT PDF로 따로 올려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슬 학생처럼 우리 학과 교수들이 PPT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학과에 이 클래스에 탑재를 해드려요. 이 클래스에다가 그러면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쓸 수가 있습니다. PDF든 PPT를 PDF는 뭐 저 아리한 글로 해야든지 어쨌든 그 자목 과목의 자료는 충분히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 처음에는 PPT 물론 따로 올려줍니다. 이선혜슬 학생 아시겠죠? 예영 학생은 해당 교과목 최근 서점에서 사나요? 이렇게 얘기를 질문 주셨는데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와서 사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사도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 학교 구경 올 겸 한번 그 병원 학교에 오셔서 한번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또 질문 주세요. 질문. 우리가 이현 학생은 이제 교수님 카카오톡 단체방은 안 만드나요? 이렇게 했는데 카카오톡 단체방은 곧 만들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만들 거예요. 무지 많이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여러분 합격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우리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됐고 다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끼리 단톡방을 아마 지금 만들었을 텐데 안 만들었나요? 자, 또 질문 또 있으면 언제든지 또 올려주세요. 글로 올려주세요. 글로 올려주셔도 돼요. 자, 우리 학생들
자, 오늘 영상도 제가 촬영할 겸 사진도 좀 찍고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여러분과 대화했다는 거 자랑스럽게 또 올려드리려고 사진도 좀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좀 늦게 일어났죠? 식사들 하셨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곧 그 참 그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학 생활을 이렇게 입학식도 못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교수님으로서 가슴이 참 아프고 이번에 이제 어제 그제 졸업식이었는데 금요일에 졸업식이었거든요. 졸업도 못했어요. 가슴이 참 아파요. 그래서 지금은 괜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 올려주세요. 지금은 총 50명 정도. 50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자 오늘 요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개강 후에 아니면 개강 전이라도 학교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방문해 주시면 저는 보건행정학과 정희태 교수고요. 보건의료학과 학과 4층에 있어요. 4층 1616416에 제가 4층에 제 연구실에 있기 때문에 학과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제가 차 한잔하고 아니면 점심때면 점심때 식사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가 만날 때까지 몸 건강하게 잘 있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다음에 만나